안녕하세요. 이게 삼바시예요. 삼바시고요. 여기에 지금 이게 종삼이고요. 그러니까 작년에 2000년도에 2000년 한 10월 달에 씨 뿌려 가지고 지금 한 7개월 정도 된 거예요. 겨울 나고 싹 터서 지금이 5월 달이니까 한 7개월 정도 요 정도예요. 이제 이게 내년이면은 이거를 이제 캐서 또 옮겨 심습니다. 내년 봄에. 내년 봄에 옮겨 심으면은 이제 그게 심어서 이제 자라겠죠. 자라서 이제 5년, 6년, 6년근 해가지고 이제 출하되는 거죠. 제가 그럼 이거 요게 이제 종삼이고요. 1년생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이제 1년 자란 거요. 1년 자란 거를 종삼을 옮겨 심어가지고 올해 3월 달에, 이제 한두달 정도 자란 겁니다.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또 거기서 1년 자란 거예요. 1년 자라 가지고 이렇게 자랐습니다. 이렇게 1년 자라서 또 이렇게 자랐습니다. 이렇게 자랐고요. 구성해졌고요. 이거는 5년 된 거예요. 2년 더 자란 거죠. 5년 된 거고, 5년 되면은, 4년에 씨를 받고, 5년 되면은 이 꽃을 따줘요. 이렇게 따줬습니다. 꽃을 따줘야지, 꽃이 피고, 씨가 맺으면은 영양분이 아무래도 좀 많이 소모가 되니까, 꽃을 따줘요. 꽃을 따주면은, 5년하고 6년에는 꽃을 따줍니다. 그래야지 삼이 크게 잘 자라죠. 이게 5년 된 삼이에요.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뭐 준수하게 잘 크는 편이에요. 이파리도 뭐 엄청나게 싫어져. 뭐 이파리 큰 거는 하나가 이렇습니다.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. 그래서 꽃 따주는 이유는 영양소 때문에 5년근, 6년근은 꽃을 따줘요. 그래가지고 이제 뿌리가 튼튼해지라고 커지라고 삶 자체가 커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꽃을 따주는 이유고요. 이렇게 삼밭에서 제가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, 또이 잠자는 삶도 있어요. 이 잠자는데 죽은 것도 있지만, 이게 또 이렇게 또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. 이것도 작은 것도 있고, 자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작은 것 같아요. 사람이나, 식물이나 줄을 잘 서야 되는 것 같아요. 우스갯소리 한번 했습니다. 삼밭에서 이렇게 영상 하나 찍어서 보내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, 감사합니다.